하나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주를 기뻐하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일어났네
찬양으로 계속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두 손을 높이는 것 중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아버지의 자녀가 된 성도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부름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인도하시어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소서. 오직 아버지께만 경배드리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이 세상에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구원받은 성도의 이 세상 삶이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고난과 유혹의 영이 가까이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10년 전 수원 온누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간 큰 부흥이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이 많은 젊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로 교회가 가득하게 해주시어 교회가 내일을 내다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수원 온누리 교회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며 주의 진리로 양육하게 인도해 주소서. 교회를 섬기는 김평래 담당 목사와 교육자들이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의 일로 기쁨이 넘치며 많은 사행을 잘 감당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을 주시고 5만여 성도가 한마음으로 헌신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월 4일 저녁에는 임진강에 모여 북한 땅을 바라보며 블레싱 한반도 집회로 상반기 공동체 예배 종강과 여름철 아우리치 발대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분단된 조국을 위해 함께 울고 북한 땅을 축복하는 뜨거운 여름밤이 되게 해주소서. 여름 두 달 동안 진행될 북한 선교를 위한 모든 선교 행사가 하늘의 특별한 축복으로 큰 길실이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60년 전 전쟁의 대뜸에서 기적같은 발전을 이루도록 대한민국에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합당한 나라가 되어 세계 선교에 쓰이도록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함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니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해주소서. 정의와 사랑이 도도히 흐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해주소서. 이 나라 교회도 잠에서 깨어나 민족 복음에 더욱 힘쓰게 해주시고 불우한 이웃과 나그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소서. 북한 땅에도 우리 영이 주의 영이 여름철 소나기 같이 임하여 그리스도인이 믿음 때문에 해받는 일이 이제는 그치게 해주시고 옛날에 그 많던 교회들이 속히 다시 세워지게 해주소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는 선교사와 그 사역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대1 양육을 받은 교우들의 수료증 수요가 있습니다.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양육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수료증을 받은 수료자는 이제부터 더욱 말씀 공부와 묵상에 열심을 가져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의 이재훈 담임 목사와 모든 교육자들이 신령한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해주시고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교회를 섬기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소서. 오늘 예배에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는 김백래 담당 목사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의 골수에 새겨지게 해주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건강과 형통으로 축복해 주소서. 2000년 전 유대나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사랑과 축복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벌려서 축복할 때 평화 하나님의 평강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에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배 가운데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에서 전하는 중요한 소식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이번에는 마음을 다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 임진각의 평화누리공원에서 온 오늘의 교회 성도가 함께 모여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한반도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러나 한반도요 블레싱 한반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7월 4일 목요일이고요 오후 7시 4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는 수원온누리교회는 버스로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순자님들 통해서 또한 1층에 보시면 1층 로비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어린 자녀들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대학 광고가 있는데요 6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 반에 있게 됩니다. 새가족 만남의 단체가 이번 주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귀한 가족들도 새롭게 보내주셨는데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자리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수원온누리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진 지 이제 10주년 됐습니다. 은혜의 10년, 감사의 10년 여기까지 온 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7월 2일부터 5일까지 저녁마다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수원온누리교회를 담당하셨던 목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박종길 목사님, 박형준 목사님, 반태호 목사님 7월 4일은 저희가 임진각에 가니까요 4일 동안 저희가 수원온누리교회 10주년 감사 예배를 집회를 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 자리에 함께 오셔서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또한 앞으로 귀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또 특별한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가 1대1 수료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온누리교회 큐티와 1대1 이번에 1대1 수료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1대1 간증이 있습니다. 손선 자매님께서 나오셔서 간증해 주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1대1 제자 양성 제자 양육 성경 공부 소감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과 새로운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들 특히 1대1 제자 양육 과정을 통해 주신 은혜와 감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선교 단체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폐쇄적이고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사랑하고 그곳에 헌신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공동체에 대해서 아픔을 겪게 되면서 몇 년간 기도로 고민하다 또 고민하다 영적 고향과 같은 그곳을 떠나 오늘의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로 올 때 저의 마음은 두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사막이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매주일 매 모임 때마다 저와 가족들을 공격하는 듯한 표현을 들으며 은혜를 받지 못하고 홀로 큐티로 버티다가 결국 영적 사막 같은 갈급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끔 몰래 오늘의 교회에 와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그저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둘째는 기대였습니다. 몇 년간의 고민 끝에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응답으로 교회를 옮겼기에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필드, 새로운 믿음의 목자를 주시리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그동안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는 생각은 모두 버리고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배우고자 교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교단체에서 수없이 양육을 받고 또 양육을 하였기에 솔직히 1대1 양육 과정에 대해서만은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1대1 양육자님을 소개받았고 아기 쌍둥이 때문에 시간이 쫓기며 정신없이 1대1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몇 번은 1대1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는 주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늘 저의 목자로 세우신 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육자님이 주시는 말씀과 방향들이 모두 제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말 양육자님을 통해 주신 모든 말씀들을 제 삶의 기적처럼 이루어주셨습니다. 양육자님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결코 저에게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르치려 하기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삶을 나누어 주셨고 받은 은혜와 감사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양육자님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저는 마음을 활짝 열고 제 모든 삶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양육자님의 말이 아니라 삶 자체가 저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삶에서 받은 은혜들, 기도응답이 있으면 가장 먼저 양육자님이 떠올랐고 빨리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1대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갈 만큼 우리들은 1대1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와 간증들, 기도 제목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회개 제목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한 번 한 번의 1대1마다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나눔, 더 깊은 성숙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참다운 교제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매주 매일 소감문을 쓰고 같은 팀 안에서 일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교제를 양육자님과 나눈 것 같습니다. 깊은 사랑과 깊은 존경 가운데 서로 안에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또 서로가 변화해가고 성숙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양육자님께서 늘 JDS에 대한 은혜를 많이 나누어 주셔서 올해 회사 휴직을 하고 영적 훈련을 받으려는 참에 JDS를 신청하여 남편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JDS를 통해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정말 많은 은혜의 열매들을 주셨고 제 삶의 기적 같은 변화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양육자님과 마지막 1대1에서 서로 안의 고민들이 해결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주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렸습니다. 1대1의 과정 자체가 주님께서 그리신 완벽한 그림처럼 뭔가 완성이 된 듯 싶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인생에 1대1 양육 과정을 통해 하나의 그림을 그어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완성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가장 합당한 1대1 양육자님을 보내주셨고 저에게 필요한 사랑과 따뜻함과 밝음, 행복을 전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나 성숙한 양육자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 구원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사역으로 끝을 낸 1대1 교제처럼 제게 주님께서는 새로운 만남을 다시 허락해 주셨고 이제는 사역의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에 새로운 교회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질그릇 같은 저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제 자신을 내어놓고 가장 합당한 순종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모양대로 써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에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처럼 1대1은 저희 가운데 스승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저희 1대1은 오늘의 교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처럼 1대1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단지 말씀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적인 탯줄이 이어지는 것이고요, 삶을 통한 감동이 있는 것이 1대1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저희 고 하용조 목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직 1대1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1대1 하시고요, 1대1 하신 분들은 또 가르치는 자리에 서셔서 영적인 탯줄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료증 낭독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자반 수료증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석연, 제가 축하해 주시고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동반자반 임석연. 교회는 오늘의 교회 1대1 동반자반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6월 16일 오늘의 교회 담임 목사 이재훈 대도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꽃다 말도 드시고요. 저희가 여기 서 있는 모습도 저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고 현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함께 1대1의 마음과 헌신을 다하셔서 우리가 뜨겁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동역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분들 너무나 귀한데 우리가 손을 뻗어서 이 시간을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축복성을 함께 축복하겠는데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축복성을 함께 축복하고요, 뒤에 계신 분들은 또 화관도 쓰여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들 올라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시간에는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이분들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아름다운 영적인 태출을 이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해달라고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대1 귀한 양육자반 동반자반을 하신 귀한 분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받은 사랑 그 귀한 은혜들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분을 통하여서 사람들과 영혼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충만하여 가는 곳마다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축복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세워진 놀라운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놀라운 회복과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일대일을 통하여 성숙된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동, 그 은혜,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한 살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뜨거운 축복의 말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가 큐티 1대1 아닙니까? 기본 영역이 생명의 삶 7호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늘 말씀하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생명의 삶을, 하목사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삶 정기구독을 위해서 두란노에서 나와 있습니다. 로비에서 연간으로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의 삶에, 생명의 삶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영국의 시인이면서 성공의 사제인 존 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No man is island란 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섬일 수 있다, 섬일 수 없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이 뜻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주 정반대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한 사람, 고독한 영혼,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받는 한 사람, 버려진 것 같은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같이 있지 못하고요, 섬처럼 살아가는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그가 변화됩니다. 겨울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가 따뜻한 봄의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 만나 변화된 이야기,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유대 땅에 가보면 참 볼만한 게 참 많습니다. 만년설이 있는 헐문살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채취가 느껴질 듯한 그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참 볼 게 많습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사막이고요, 온통 광야고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던 땅이 있는데 그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여리고에 가보시면 여리고가 아주 자랑스럽게 써놓은 글이 한 글귀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런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고대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라는 곳이죠.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래바람 날리고요. 그런데 이 여리고만 오면 갑자기 달라집니다. 오아시스가 있어서 쭉쭉 뻗은 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꽃들이 아주 만발합니다. 그래서 꽃들이 피어날 때는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의 별명이 향기의 도시입니다. 주변은 황량하기 그지없는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푸르르고 꽃들이 만발해서 향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리고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과도 같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 좋은 땅이기 때문에 예적부터 도시가 세워질 정도로 그러한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 이 여리고가 아주 교통으로 사통팔달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상업이 발달하고요, 도시가 세워지고 돈도 몰리고 사람도 몰리고, 한마디로 이 여리고는 노른자의 땅 같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요, 상업의 요충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도시가 된 이 여리고에 세리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세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중소도시의 세무국장 정도 되는 대단한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삭개오가 또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어 보이는 모습이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재력가에다가 거기다가 세리장이라는 위치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삭개오의 삶에 짙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이 사람들에게 별로 환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주어야 합니다. 로마가 강력한 세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세리들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또 강압적인, 고압적인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 이속을 차려야 되니까 커미션을 붙여서 세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 알죠. 그러니까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세리라는 사람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요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느껴지고요, 악덕 고리대금업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세리에 대한 평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질이 안 좋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매국 놓치고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엔 세리랑 같이 밥 먹는 것조차 가문의 수치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세리의 손을 잡으면 그날 하루 부정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대접 못 받는 사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 창기와 세리, 거기까 세리 수준이 창기하고 같은 레벨인 거예요. 그만큼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 땅에서는 얼굴을 들고 살아갈 수 없는, 주홍 글씨처럼 낙인이 찍혀버린 뭐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을 지칭할 때 세리가 들어가는,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있었던 이 삭개오에게 어느 날 아주 궁금한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지는 일입니다. 듣자니까 예수님에게는 벽이 없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부정탄다고 얘기하는 중풍병자, 문둥병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기적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냉대를 받았는데 예수란 분을 만나면, 예수님이라면 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삭개오에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 시장바닥에서 구걸하던 인생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라는 분의 이름을 불러서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리고가 난리가 난 거죠. 여리고가 한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아마 예수님 곁을 쫓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리고 지역의 인기 검색어 1위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순식간에 사람들이 떼지어 몰려오고 구름떼처럼 몰려 들어왔겠죠. 다 길거리에서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삭개오의 마음에도 이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부정타다고 멀리하는 사람, 그 사람도 안아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면 이분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실까, 나도 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을까,
마음의 차가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요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도 그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란 분이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이 넘어서 갈망으로까지 변화되는 그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는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삭개오도 궁금해서 예수님 만나보려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고 또 삭개오는 오늘 성경 보니까 키가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작은 게 아니었겠죠. 이 정도 되면 아주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래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간 장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마음 같아서는 사람들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쉽나요? 사람들이 부정탄다고 만나주지 않는데 만지질 못하게 하는데 기회조차 박탈당한 거예요. 만나고 싶지나 싶으나 만날 수 없는 상황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삭개오가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다. 이 말씀이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정말 보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잃어버린 사람을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만나고 만날 때 그 마음처럼 너무나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갈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그런데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높았어요. 오늘 표현 보니까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때문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또한 그가 키가 작기 때문에. 보통 이럴 때면 포기하기 쉽죠. 아, 오늘 일진이 안 좋다.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도저히 기회가 안 된다. 예수님 못 만나나 보다.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자포자기하기 쉬워요. 근데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갈망. 내가 오늘 만나야 될 분으로 꼭 여긴 거예요. 내가 저분을 오늘 꼭 만나야 된다. 내 인생에 저분이 너무나 필요하다. 갈망이 생긴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갈망. 포기할 만한 상황은 많았어요. 사람도 많이 몰렸고요. 키도 작고요. 변명거리 많습니다. 아, 난 키가 작아서 안 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 안 돼. 나 예수님 못 만나. 난 병들었어. 나는 그동안 교회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 떠나 있었어. 난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 그동안. 뭐 이런 변명거리들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게 될 변명거리가 우리 가운데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를 보세요. 그러한 변명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합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예수를 잘 보기에 먼저 달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시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할 만한 상황은 너무나 많았어요. 변명거리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끓어 넘치니까 자기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자기 스스로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하고 군중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먼저 뛰어갑니다. 먼저 저만큼 뛰어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를 잘 보기 위해 예수님을 잘 보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이 참 놀라워요. 우리의 눈동자가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가야 눈동자가 움직여요. 내가 관심 갖는 게 잘 보여요. 그동안 삭개오는 돈에 대한 관심으로 꽉 마음이 차있던 사람입니다. 사람만 딱 봐도요, 딱 봐도 아, 저 사람에게 돈이 있다 없다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내가 민감한 곳에 내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는 곳에 내 눈길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삭개오의 눈이 어디로 향해서 꽂혀 있냐면 예수님께 꽂혀 있어요. 예수를 잘 보기 위해서. 이전까지는 돈을 더 잘 보기 위해서,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쌍심지를 켰던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그의 시선이 꽂혔어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를 잘 봐야 된다. 완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사로잡힌 삭개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이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그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정을 다했는가? 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세요. 아, 내가 노력했는데 예수님 못 만났다. 예수님 나 안 만나준다. 예수님이 안 만나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열정이 부족한 것인지 스스로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삭개오도 그런 핑계 될 수 있었어요.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나는 키가 작은데 예수님 못 만나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핑계거리 될 수 있었는데 그게 핑계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말씀해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을 다했는가? 우리는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 전심이란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변명거리도 많고 핑곗거리도 많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보고자 했지만 노력했지만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핑곗거리를 넘어서는 그의 열정,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하는 그의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런 포기의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예수님 못 만나서 내가 교회 좀 다녀봤는데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줘. 안 만나주신 건지 내가 예수님 만난 열정이 없는 것인지 정직하게 질문해야 돼. 예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이 흘러넘친 삭개오, 그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군중 사이에 떠밀리듯이 가시다가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주님 곁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뺏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이 어디로 꽂히냐면 삭개오에게 꽂힙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주님께서 올려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떠밀려가면요 위로 올려다 볼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떠밀려 가시면서 작정을 하시고 삭개오에게 눈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침반 보면 앵극은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갈망 있는 영혼, 갈망하는 영혼에 예수님의 시선이 있어요.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 같은 영혼,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만나길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끈떨어진 연처럼 방황하고 있는 영혼이었어요. 공허한 마음을 가진, 차가운 마음을 가진 주님께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올려다보셨어요. 삭개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스파크가 일어나서 번쩍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하고 예수님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주세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분들의 한결같은 그 간증거리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삭개오가 경험하는 게 그것입니다. 전혀 만나본 적이 없는 이분,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수치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란 분은 본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마치 오래전부터 사귀고 알았던 친구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술 더 떠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금 통과하시는 이유는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온통 예수님의 머리에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리고는 통과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리고 스케줄은 그냥 통과하는 스케줄입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전혀 계획에도 없는 돌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청받으신 적은 많아요. 잔치에도 초청을 받으시고요, 어떤 숙소에도 초청을 받으시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서 가서 너희 집에 묵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청하셔서 머물게 된 거는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케이스예요. 사람들이 초청해서 가시고 잔치집에 초청받아서 가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말씀하신 것은 이 삭개오 케이스가 유일합니다. 거기다가 그 집이 지금 어떤 집입니까? 세리의 집이에요. 세리의 집.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세리의 집입니다. 당시 사회적 관행으로 보자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집도요, 집을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 집을 방치하게 되면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막 거미줄이 치고요, 그 집이 폐가가 되고 흉가가 됩니다. 을신년스럽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방치되면요 폐가처럼 되고 흉가처럼 됩니다. 아주 공허한 눈빛으로 살아가고요, 생동감이 없어요. 생기가 없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그랬을 것입니다. 아무도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삭개오와 사귐을 갖지 아니하고, 흉가처럼 폐가처럼 변해버린 이 삭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가겠다, 너와 함께 교제하겠다. 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건 이제부터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부당해서 흉가처럼 폐가처럼 그런 인생 살아가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내가 이제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죠. 주님이 자청하셔서 그것도. 이때 삭개오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얼른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를 맞이했다.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동안에 있었던 절망과 아픔과 상처가 싹 떠내려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삭개오 인생은 기쁨하고 멀었던 인생입니다. 사람들에게 냉대당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거든요. 기쁨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쁨이 와요. 늘 외로운 섬처럼 살아갔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안이 가득합니다. 기쁨으로 내려왔다. 아, 이분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다니,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다니.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내 집에 거하야겠다라고 했을 때 삭개오가 얼른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자막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드리면, 그것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먹을 것이다. 초인종은 예수님이 누르시는 거고요, 문을 여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의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 삭개오가 주저하지 않냐고, 머뭇거리지 않냐고 내려와서 기쁨으로 맞이했다. 예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귐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오늘 말씀이 여기서 딱 끝나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주고 하시는 말씀,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주님 모두 수군거렸다. 가식거리가 된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
자,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세리 이꼴 죄인이었어요. 세리는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갈 수가 있느냐? 마치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던 싸늘한 형님의 시선처럼, 돌아온 탕자, 동생을 바라보는 싸늘한 형님의 시선처럼 예수님과 함께하게 된 이 삭개오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주 차갑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이 죄인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느냐? 삭개오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일말의 꺼리낌도 없이 삭개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이 장면에서 삭개오가 어땠을까요? 이 말이 삭개오도 들었을 말이거든요. 움츠려 들게 되죠. 아, 그렇지, 내가 죄인인데, 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인데, 움츠려 들고 기죽고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에요. 이전의 삭개오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가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제 소유물의 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취한 것들이 있는데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당시 관행으로 보면요, 재산의 20%만 떼어서 도네이션해도 상당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행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아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선행에 힘쓰는 사람들이 보통 자기 재산의 한 20%. 그런데 삭개오가 어떻게 하냐면 50%를 나는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입니다. 50%를,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취한 것, 그 네 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커미션 붙여서 자기 입속을 차리려고 속여서 취한 게 많아요. 근데 네 배로 다 갚는다는 거예요. 반 띄어서 주고 또 네 배로 다 갚아주면 거덜났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가 있는 재산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갈고리처럼 돈을 모으기에 급급했는데 그 손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나눠주고 베푸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펼치는 손으로 바뀌었어요. 삭개오 인생의 초점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외롭고 추운 인생에 그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건 돈이었거든요. 돈만큼은 안 된다, 이게 삭개오의 신념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바뀐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돈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아, 저분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만났으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나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이분처럼 살고 싶다,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확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이 무엇이에요? 옛것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옛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옛것은 지나가요. 지나간 옛모습, 삭개오 옛모습, 돈에 집착하고 사람들을 갈취하고 이 모습, 옛모습은 지나갔으니 보라새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을 나눠주겠습니다.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 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 돈독으로는 이미지인데 완전히 자유한 거예요. 집착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돈을 닮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근데 예수 닮은 인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없는 삭개오, 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죠. 돈 없는 삭개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도 되는 장면입니다.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갈취한 거 네 배나 다 갚아주겠다고 하니 삭개오는 이제 별로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돼요. 근데 가진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예수님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 것을 놓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자녀도요, 내가 막 붙잡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아내도 막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돼야 되잖아요. 집착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집착 꽉 잡고 있던 것을 놓게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이게 집착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돈이 삭개오를 지켜줬어요. 돈에 집착하니까. 우리가 집착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집착하는 거지 나를 지켜준다. 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나를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것을 놓게 되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돈을 놓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인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 보란듯이 사람들한테 그걸 선포한 거예요. 삭개오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했겠죠. 변화된 삭개오이기 때문에 이 선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완전히 달라진 삭개오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기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몰려든 사람을 향해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러한 축복의 선언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절 말씀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하면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근데 구원은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많은 몰려든 사람들, 몰려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삭개오 죄인,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다, 인간은. 뭐 이런 생각 가졌을 거예요. 버려진 사람이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삭개오 들으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변 몰려든 사람들 들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고 함부로 정죄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그 사람 정죄하기 바빠요.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무너뜨리기 바쁩니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될 사람이고 내가 품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늘의 기쁨을 줘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그 사람을 막 깎아내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기는커녕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다 듣도록 아마 큰 소리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인종적인 혈통적인 DNA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말씀,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에 오신 게, 여리고가 아주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휴양지입니다, 이 여리고가.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신 게 휴가차 오신 게 아니에요. 좋은 경치 한번 구경하려고 다니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병자하고 좀 고쳐서 인기 얻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 참다운 사귐을 잃어버린 사람,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잃어버리면 꽤나 속상하잖아요. 그것도 내가 소중하고 아끼던 거 잃어버리면. 제가 잃어버렸던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가 있었나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봤는데, 대학생 때 제가 성지순례를 너무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방학 내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것도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는, 그래야 돈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까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한 걸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배낭여행을 가려고 꿈을 꿨죠. 그런데 받은 날 그걸 잊어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딴 곳에 쓰는 것도 아니라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왜 이걸 잃어버려서. 몇 날 며칠 밥도 못 먹고요, 잠도 안 오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소중한 거 잃어버리면 그렇게 속상하잖아요. 그런데 소중한 걸 잃어버려도 속상한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배로운 그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녀가 그분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하잖아요. 점수 떨어지는 거 보면 속상한데 예수님 모르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왜 속상하지 않을까요? 우리 남편 승진 안 돼갖고 막 속상한데 예수님 못 만났는데 그건 속상해하지 않냐고. 정말로 속상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소중한 걸 지금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우리의 인생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 이게 주님이 오신 이유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손오늘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서 벌써 10년 됐습니다. 감사하죠. 은혜죠.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헌신하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요. 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삭개오같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귐없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요, 이 구원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교회를 이룬 것이에요. 이게 수원온누리교회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인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사명, 삭개오를 살리신 이 귀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기 원하고 수원온누리교회의 숙제가 되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 삭개오를 변화시키신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의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고 찾고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주님을 갈망했고 그 사람들의 장벽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주님께 주님을 보기 원했고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시고 그 집에 유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께 주목되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소욕이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삭개오처럼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상의 질타와 또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있던 삭개오의 그 집에 유하셨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참가치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원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을 떠나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이 우리 심령마다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자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자마다 세상을 내려놓고 주님께 향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명예와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전하니 아버지 격려와 주님의 자녀된 놀라운 축복들을 사모하며 하나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단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하나님 나 또한 이 주님을 만나니 감격과 기쁨을 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직장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의 소식 이 변화된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이 수원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의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 있게 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체험하였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통해 내가 만난 이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산재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밟는 땅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 온누리가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들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하나님 우리 손 온누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방주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구원의 소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구원의 소식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의 생명이 씨앗이 심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의 집에 문을 두드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서 꿈꾸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소식을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그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땅마다 내가 섬기는 또 교회와 또 직장과 모든 나의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 오늘에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0년간 우리를 에베네셀로 지켜주신 주님,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꿈꾸실 때에 열방 가운데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고 결단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일헌금과 십일조와 감사의 모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의 제단위에 올려드림에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인생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넘치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해 전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꿈꾸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며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손 오늘의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또 미래 위에 비전 위에 또한 이 시간 가운데도 그 구원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고 계신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